만일 엄마가 그 상황이 통제가 안 되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빨리 그 자리를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애를 들고 나오시든지. 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아이가 아무리 영민하고 아무리 아이가 그 빠릿빠릿하다 하더라도 이 기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좀 미숙하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자꾸 울고불고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네. 너 왜 하는 건 다 똑바로 하면서 이건 왜 이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네. 그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는 감각 통합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 사실은 이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컥 그냥 가슴이 내려앉으실 텐데, 네, 네. 일단은 네. 아까 뭐 이렇게 그네 같은 거, 타이어 네. 그네 같은 거 타는 모습 부분에서 네네. 이제 감각 통합이 나왔거든요. 일단 네네. 감각 통합이 뭔지 자체가 예, 잘 모르시는 네네. 어머님들도 상당히 많으실 네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마 그 단어를 제가 간간이 방송 때는 여러 번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좀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이게 참 낯설고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 치료, 이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이야기되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또 감각 통합 막 이러니까 막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요. 좀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뇌에 대한 문제예요. 뇌의 반응에 대한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 적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조절하고 실행하면서 이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각 통합이 바로 그런 기능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들어오면 그걸 적절하게 일단 아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죠. 받아들이고 아 이건 어떤 자극이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균형을 잡고 힘 조절을 하고 눈도 제대로 따라가고 네네. 이런 전반적인 것도 실행으로 그다음에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감각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한 10살 때까지가 어느 정도 그 기틀이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태어나서 기구, 걷고 뛰고 점프하고 손 움직이고 가위질하고 뭐 이런 네.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감각 통해 서서히 같이 이렇게 쭉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한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이거는 그냥 이 기능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잘 안 되면 엄마 네. 아빠하고의 상호 작용하는 데까지 영향을 좀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제 자극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는데 아이가 1의 자극인데 이걸 10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CD가 사실 아무 소리도 아닌데 얘는 이게 굉장히 불유쾌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아이가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울어버린단 네.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그걸 이해 못하고 발달을 촉진시켜줘야 되니까 이걸 막 더 들이밀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이가 거기서 엄마하고 관계도 좀 나빠지고 네. 어려워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은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그것도 너무 싫은 거죠. 자기를 때린 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고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키게 돼서 이게 전 발달 영역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명운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걸 크게 조절과 실행이라는 걸로 크게 두 개를 나누어 보면 조절 부분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지금 좀 갖고 있는데요. 네. 많이 갖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 예. 근데 조금씩. 예, 조금씩 균형, 뭐 긴장, 뭐 이렇게 자세 잡는 거, 눈 따라가는 거, 시각 촉각 이런 데 다 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능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냥 누구는 키가 크다. 누구는 키가 작다. 잘못했네. 네. 이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실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은요. 어느 정도 좀 좋아져요. 사실 저도 여기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러세요? 네. 좀 어떤 면에서요? 네, 저는 저도 길거리 가다 잘 넘어지고요. 전 연례 행사였어요. 그리고 손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잘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 닫히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네. 항상 그거 껴있어요, 이렇게. 어쩔 바에 몰라서. 근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느 정도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어렸을 때 이게 너무 과도하면 발달에 영향을 미쳐요. 뭘 만지고 학습하고 탐색을 해야 되는데, 본인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인지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조금씩 미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빨리 좀 도와주시면 이거는 아이들이 좀 많이 좋아지니까요. 예,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아까 화면을 보면 또 명호가 약간 말이 또래보다 조금 더딘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서는 어때요? 말을 잘 하나요? 집에서는 다들 너무 잘한다고 막 다 네. 너무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상담할 때 너무 조용했거든요. 네. 사람들 하고만 있으면 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노는 것도 되게 위축이 돼요. 네. 물어봐도 잘 대답을 못하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얼굴도 어려 보이니까 되게 말 못하는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일상 화면에서 그 밥 먹을 때 엄마한테 뭐 이거 주라고 생선 주지 마 뭐 이런 정도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정도. 네. 근데 이제 연령을 좀 고려하면 그거보다는 말이 조금 더 길게 나오긴 해야 돼요. 지금 42개월이죠. 네,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 문장의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것이 발달상으로는 좀 맞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처음에 평가, 놀이치료하거나 그럴 때 놀이평가를 할 때 아이들이 저렇게 말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건 편집을 해서 저 정도지 저 정도 말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걸 감안하고 보냐면 아이가 갖고 있는 긴장도를 그렇죠. 감안해서 봅니다. 네. 그래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도 초기 반응 이런 것이 좀 긴장 때문에 멀어지는 아이들은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이게 조금 더 실력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면은 정서를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도를 높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기 표현과 이거 다 연관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다 영향을 미쳐요. 이게 그래서 감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발달의 그냥 기초 공사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네. 됩니다.